나는 날마다 그녀를 만나러 갔다. 혹시 식사할 시간이 좀 기신 편이세요? 앉아 계실 때 자세를 많이 바꾸시는 편인가요? 혹시 미얀마 가보셨어요? 이 상상이 미얀마 망고나무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저는 이 의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한결같았다. 이거 제 명함이니까 다른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하지만 언제든지 그녀에게 난 언제나 처음 본 손님일 뿐이었다. 한번 고백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오늘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내일은 딴 사람이 된다고? 그러나 생각과 마음은 따로 노는 법. 못생긴 것보단 잘생긴 게 낫고, Not today. 나이가 많은 것보단 어린 게 낫고, 기왕이면 키 크고 멋있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얘기를 들은 그녀의 얼굴은 너무 익숙했다. 처음 얼굴이 변하던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그랬고, 변해버린 나를 본 우리 엄마가 그랬고, 상백이마저도 그랬다. 다시 혼자가 됐다. 여전히 네가 곁에 있다는 게 느껴져. 근데 아는 척할 용기가 안 나. 네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안도한 거, 그 마음 들킬까 봐. 뭐야 이건? 야, 역시 놈은 가고 물건은 남는 법이지, 그지? 야, 근데 이거 네 사이즈인가? 이렇게. 그지? 너무 네 사이즈다. 언니 어디 갔었는지 뭘 먹었는지 같이 갔던 식당 반찬까지 다 기억났대. 그 사람 얼굴이 기억이 안 나. 거짓말처럼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왔다. 약을 먹지 않아도 잠을 자고 일어나고 운동도 시작했고 작은 계획들로 일상을 채워가. 그리고 가끔 나에게 물었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같은 걸까? 날마다 같은 모습을 하고 날마다 다른 마음으로 흔들렸던. 어쩌면 매일 다른 사람이었던 건 네가 아니라 나였던 게 아닐까?
Would you like some tea? 'Cause I'm working on your design in Korea and I was so drawn by it. I could just email you, but I wanted to see you and talk to you. And here I am.생각해봤는데 나 너랑 같이 있을래. 너같이 말도 없고 표현도 잘 안하고 그런 사람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 아, 네가 변하는 거 본 적 있다? 너보다 먼저 일어났을 때 그때 우연히 봤어. 솔직히 그날은 좀 무섭더라. 알고 있는데도 막상 보니까 무섭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날이 참 고마운 날이더라. 진짜 김우진을 만난 날이니까. 나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매일 다른 모습이어도 괜찮아. 다 같은 너니까. 난 이 안에 김우진을 사랑하는 거니까. 미안해, 오래 걸려서.